지난 에피소드에서 표준 화폐의 어떤 T1을 살펴봤었는데 이번엔 표준 화폐 T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준 화폐 유행이에요. 여기서 스펙트럼 얘기가 나오는데 스펙트럼. 요번은 이제 금융공학적인 얘기입니다. 금융공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수학이 좀 들어가 있는 간단한 기법인데, 스펙트럼 예를 듭시다. 뭐 스펙트럼이 뭐냐니까 어떤 무지개, 다양한 색깔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등등등등 색상의 종류는 수천만 가지가 가능하고 수억 이론적으로는 무한하죠. 그죠? 그런데 이 무한한 색깔들을 합치면은 색깔이 없어지죠. 그죠? 이게 스펙트럼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금융자산이 있을 거예요. 금융자산. 주식이 있고 뭐 채권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옵션도 있고 선물도 있고 파생도 있고 등등등등의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마다 위험 대비 투자 수익이 다릅니다. 수익이 다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마찬가지 로 리스트 노노 리턴 로 리스트 로 리스크 로 리턴. 위험 대비 투자 수익은 클 수밖에 없어요. 위험이 크면 그만큼 투자 수익도 크고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낮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균은 똑같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위험이 서로 다 상이야. 위험 정도가 상이야. 위험이 먼저 뭔지를 볼까요?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약속을 어기는 거. 약속을 불이행하는 거. 다른 말로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죠. 이게 위험이에요. 그죠? 이걸 리스크라고 합니다. 위험 정도가 상이한 수천만 가지 상품을 하나로 섞으면 그 섞은 상태죠. 섞은 상태의 위험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요거는 제로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재밌지 않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상 빨주노초 파남보 등등 다양한 색상을 하나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색이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위험을 하나로 합치면은 무위험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죠. 수학적으로 이게 수학입니다.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수학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자산을 하나로 합쳐서 풀로 만들고 그 풀을 기반으로 화폐를 만든 것이 T2입니다. 그죠? 그럼 T2는 어떻게 되나요? T2는 무위험입니다. 무위험 자산. T2는 무위험 자산이고, T2는 무위험 금융 자산이 될 수가 있죠. 그죠? T1은 뭐였나요? T1. 우리 이전에 에피소드에 봤던 T1은 환위험, 환변동 위험이라고 그러죠. 환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가령 ABCKRW가 있다면 KRW. ABCKRW로 표시되어 있는 1,000원의 가치는 KRW의 가치에 연동돼 있어요. 한국 원화가 국제시장 외환시장에서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ABCKRW도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가치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치는 환위험에 노출되는 환위험. 그렇죠? 근데 T2는 무위험입니다. 왜냐니까 위험한 금융자산들을 몽땅 다 몰아둔 것이 T2란 말이죠. 그죠? 이거 뭐는 그 몰아놓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거. T2는 어떻게 몰아놓느냐는 건데, 자, 단계를 나눠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팀 주피터의 시범 프로젝트가 있어요. 시범 프로젝트. 뭐가 있나요? KIIT 교육법인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갭. 바로 지금 우리 주제죠. 그죠? 표준은행도 있고, 다음에 의료정보 인프라인 MIT도 있고, 다음에 고팡도 있죠.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팀 주피터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다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사업화를 할 텐데, 사업화 시점에 지분의 50%를 표준은행에 제공합니다. 그죠? 그리고 표준은행은 그 지분에 상응하는 표준은행의 주식의 지분 혹은 여타 자산이죠. 혹은 T2 화폐죠. T2 화폐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팀 주피터 KIIT 교육법인의 지분의 50%를 표준은행에 제시하고 제공하죠. 그죠? 표준은행은 그 받은 지분 50%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T2 화폐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표준은행은 빼고 표준은행이니까 MIT 의료정보 인프라도 우리가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의료정보 인프라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지분의 50%를 표준은행에 제공하고 표준은행은 다시 50%를 T2 화폐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걸 T2 화폐 교육법인의 가치와 MIT의 가치와 곰팡이의 가치와 등등의 가치를 환산할 파악할 어떤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은 시장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각 프로젝트의 시장 가치에 따라 상응하는 T2 화폐를 제공합니다. 표준은행은 각 프로젝트로부터 지분 50%를 받는 거예요. 또한 각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의 시장 가치에 따라 상응하는 T2 화폐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KIT 같은 경우에는 KIIT는 원래 지분 그러니까 표준은행에 제공하지 않은 지분 50%가 있고 그죠? 그리고 표준은행에 제공하고 받은 T2로서의 지분 T2로 돼 있는 50%의 지분이 있고 원래 지분 50%와 T2로 표시되어 있는 지분 또 표시된 지분 50%를 가지도록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T2풀이라고 해놨을까요? T2풀 T2는 지금 다양한 프로젝트나 기업의 지분들을 담아두고 있는 풀이에요. 만약에 팀 주피터 지분 프로젝트가 10개가 있다. 10개 지분 프로젝트가 있다면 10개 프로젝트 각각으로부터 지분 50%씩 다 받았어. 50% 또50% 받고 또50% 받고 쭉쭉쭉쭉 10개의 50%가 담겨 있는 풀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 T2풀이죠. 이 T2풀의 위험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의 위험은 개별 프로젝트보다 낮죠. 그보다 낮고 무위험보다는 높죠. 보다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개별 프로젝트, KIT 교육법인 프로젝트라든가 곱팡 프로젝트 각각의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사업이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죠. 취지는 좋았는데 뭐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상보다 훨씬 더 성공을 쳐서 곱팡이 쿠팡보다 훨씬 더큰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거나 그런 것을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 것을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금융에서 말하는 위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데 요것들을 위험들을 다 합쳐놓으면은 합친 것의 위험, 이 풀이죠. 위험의 풀입니다. 풀의 위험은 개별 프로젝트 위험보다는 더 낮습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점차, 다른 기업들도 참가한다고 가정합시다. 참가하면. 그러면은, 이 풀, 그죠? K2 풀의 위험, K2의 위험이죠? K2 화폐의 위험은 무위험으로 수렴합니다. 나중에 일정 수준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이 만개가 참여했다. 만개가 참여했다면 무위험 상태 됩니다. 위험이 없는 상태 된단 말이에요.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리턴이 없단 말입니다. 위험이 없다. 이거로는 수익이 없다는 말과 같아요. 위험이 없다면 금융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T2는 무위험 자산으로서 항상 그 가치를 유지하는. T2 화폐는 항상 가치를 유지.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구매력을 유지하는 구매력을 유지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든 없든 뭐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든 원화 가치가 절상되든 절하되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T2 화폐 1단위로서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1단위로서 짜장면 하는 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특이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니까 한국 돈 1,000원으로서 지금 우리가 짜장면을 사 먹는다.
10년 뒤에도 그 돈으로 짜장면을 사 먹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하고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티토 화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화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티토 화폐입니다. 그럼 티토 화폐는 언제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 여러 가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력을 유지하는 거죠. 구매력을 유지하는 자산이고, 그래서 사람은 개인, 표준은행, 표준은행의 계정을 가진, 계정주, 이용자죠. 은행 이용자는 자신의 현금성 자산, 캐시 앤 캐시 이퀴브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1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T2로 할 수도 있고, 혹은 1분은 T1, 1분은 T2로 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T1과 T2 사이의 비율을 일정한 비율대로 나눠서 나는 한국 원화로 하고 싶다, 혹은 T2로 하고 싶다, 이렇게 나눠서 가질 수가 있고, 만약에 T1 같은 경우는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T1은 예를 들어서 T1 ABC KRW입니다. KRW 한국 원화와 1대1로 매칭되는 암호화폐예요. 는 한국 내에서 한국 원화와 똑같이 씁니다. KRW 똑같이 와 완전히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니까 바로 표준은행이 그걸 하는 거죠. 표준은행이 그 역할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T1 없고 T2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슈퍼 가서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하나 사 먹고 싶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T2를 T1으로 전환해서 사용해요. T2와 T1 화폐 간의 교환비를 실시간으로 갱신합니다. 누가? 표준은행. 그래서 내가 은행 계정에, 표준은행 계정에 T1 화폐는 없고 T2만 있다 하더라도 T1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니까 콜라가 T1으로 얼마라 그러면 그게 맞는 만큼만 T2를 T1으로 바꿔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이전에 작년에 다 코딩했던 내용이고, 실제 한번 우리가 코드도 돌려봤던 내용이에요. 올해 한번 더 잘해볼 생각입니다. 한번 재밌게 한번 여러분 팔로업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T2예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T3 화폐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